Good morning, everyone. Everyday English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네요. 그렇죠? 6월 24일이고요. 벌써 이제 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7월입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상반기 동안에, 그렇죠? 학기라고도 우리가 하기도 하죠. 뭐, 3개월 단위의 수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6개월 과정에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상반기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신 좀 티가 나게끔 하고 계시겠죠? 그러시길 바라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아, 이거 좀더 해야 되겠다, 이것도 좀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물어봐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길묻기 표현이었어요. 이제 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책이 이제 두 번째 하반기부터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일 정도에 먼저 1차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까지 모집인 거 아시죠? 그래서 같이 또 친구 추천으로 오신 분들 최종적으로 안내 또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8쪽 펴볼까요? 99쪽에 있네요. 그쵸? 길을 가려고 할때 우리가 많이 묻는 표현. 사실 우리가 이제 Everyday English는 뭐 여행 영어 표현도 들어있다. 네이티브가 사용하는 표현이 들어있다. 또 내가 궁금해하는 어떤 속담도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각각의 표현들은 우리가 이제 회화를 할때 생각이 떠오르면 사용해야 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내가 평상시에 말로 사용해 봐야지 라고 하시면 어떨까? 그쵸? 저는 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긴 하잖아요. 또 한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주변에 영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도 영어로 말을 시키면 좀 어색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길묻기 표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지금 막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출석에 1등부터 이렇게 쭉 오시는 분들, 항상 같은 분들이 오시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메시지 남겨주시면 좀 공부하시는데, 좀 활력도 될수 있으니까 입으로 얘기하면서 문장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고요? 이렇게 지금 채팅, 지금 시작하셨어요. 채팅 시작해서 적고 계시는데, Good morning 인사도 해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시기도 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랄까요? 그래서 조금은 뭐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에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 그럴 것도 같기 때문에 문장을 듣고 문장을 적으시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면 좀 제가 이제 앞으로 월요일날 하는 건 10년을 하겠다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너무 긴가요? 아니면 너무 짧나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월요일마다 할 텐데 같은 우리가 사실 영어를 하자는 건 회화를 하자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영어로 잘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쇼핑몰로 가려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I'm going to도 괜찮지만, 그렇죠? I'm going to, 그렇죠? I will go to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할 때,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우리가 쇼핑몰은 그냥 몰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I'm heading to ABC Mall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here? How do I get there? 그쵸? 문장들 생각하면서 자꾸만 얘기를 해보세요. 지하철로 15분 거리에 있다. 그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t's 15 minutes by subway. It's 15 minutes by subway. 여기서 떨어져 있다. 약간의 말을 더 붙여본다면 away from. 그쵸? away from here. 그쵸? 여기서 15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it's, I'm sorry. 15분 걸려요. 이건 15분. 그쵸? It's 15 minutes by subway. 그쵸? 다시 한번. 15분 거리에 있다. 여기서부터 15분 떨어져 있다. 말하고 한다면 it's 15 minutes away from here. 그쵸? away. A-W-A-Y 이런 표현도 쓸수 있다.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서 화면을 제가 올렸다 드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저는 지하철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요. 화장실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곳을 가야 되니까. 또는 가까운 뭐 스토어 같은 거, 우리 convenience store 물어볼 때 nearest.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그쵸. 바로 저 코너에 있습니다.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just around the corner, you can miss it. Just around the corner, you can miss it.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it. 여러 가지 표현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실은 35일의 문장이지만 우리가 115일에 그쵸? 111일부터 115일까지 문장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100페이지를 펴보시면 답이 보이지 않고 QR코드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적어놓는 거죠. 그쵸? 적어놓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복습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문장 너무너무 잘 적고 계십니다. 아, 아까하고 확연히 다르죠? 쭉 문장을 적어 올라오고 있으세요. 자, 우리가 그 화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문장마다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 문장 한번 보시고, 오, 화면이 안 넘어가죠? 오케이. 자, 이렇게 문장 보시고 그 문장을 적으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앱을 사용합니다. 책을 받으시는 이제 하반기 분들은 우리 이제 팀장님이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앱에 휴대폰으로도 숙제를 하실 수 있고 앱으로 문장을 다시 보기.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날짜별로.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자, 이번 주부터 저희가 새로 우리 이제 기존에 했던 상반기 120일 거에 프로그램은 놔두고 상반기 하셨던 분들은 그것도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계속 보실 수 있고 하반기에 새로 오시는 분은 7월부터 새로 프로그램이 새로 생깁니다. 오마이갓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익숙해졌는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안내 받으신 대로 지금 상반기 거가 전체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강사 선생님들도 이거 수업을 또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프로그램을 다시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 단위로 지난 12월부터 1월, 2월, 3월에 그쵸, 우리 솜티즈, 오마이갓, 올라왔어요. 자, 그쵸?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가 신청을 누르면 되는데, 사실 그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프로그램 온라인에서 참가 신청을 아마 저희 팀장님이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7월부터,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는 새로 프로그램이 이제 7월부터 하반기용으로 열린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분들은 하반기만 신청하셨으니까 상반기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너무 헷갈리거든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1년 멤버십 하셨던 분들은 다 보실 수 있어요. 지나간 것도 올해 1년 동안 계속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하반기 거는 새로 또 이제 하면은 두 개의 프로그램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에브리데이가 있는 거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에브리데이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지는 분은 1인인가요? 자, 문장 가보도록 할 건데요. 오마이갓, 올라왔습니다. 자, 문장 표현 가볼게요. 길 건너편입니다. 라는 문장 표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는 100쪽이죠. 책이 끝에까지 오니까 좀 뭔가 뿌듯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막 나오는 게. It's across from the street. It's across from the street. Across the street. 그쵸? 길 건너편이다. It's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이다. Across the street면 길 건너편이고요. 만약에 across from, 제가 방금 전에 했던 표현. 그쵸? Across from the bank. 은행 반대편이다. 은행 건너편이다 할 때는 from을 넣어주시고요. 그냥 길 건너이다라고 할 때는 길 건너가는 거니까 it's across. 그쵸? It's across the street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바로 있다, 바로 옆에 있다. 그럼 it's next to the cafe. 물을 좀 마셨어요. 여러분들 에어컨을 좀 많이 트시기 때문에 좀 목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It's next to the cafe. 바로 옆에 있다. 우리가 beside, around, 여러 가지 주변에, 근처에 라는 표현이라면 next는 바로 옆에 이렇게 좀 붙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it's next to the cafe. 당신 바로 옆에 it's next to you. It's next to me. 그쵸? 이렇게 쓰거든요. 바로 옆에. 그쵸? 바로 그 코너에 있다. Just around the corner. Just around the corner. 자, 문장을 안 보여드려도 문장을 적으실 수 있을까요? 그쵸? 이거는 지난주에 여러분 보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멤버십인 분들은 이 문장을 적어보고 왔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공부를 한걸 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풀어져 있는 문장을 적었어요. 문장을 적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 나오면 제가 여러분 공부해 온거 지금처럼 20분까지는 복습. 을 하고요. 20분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로 나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리게 되죠. 공부하고 왔으니까
카페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It's next to the cafe. It's next to the cafe. It's next to the cafe. 모든 문장에 다 힘을 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어는. 그래서 중요한 거에 좀 힘을 줍니다. 그래서 It's next to the cafe. It's next to the cafe. 그렇죠? 어디다 힘 주시겠어요? 그렇죠? 길 건너편에 있다. It's across the street. It's across the street. 그렇죠? 바로 저 코너에 있다. Just around the corner. Just around the corner. 잘하셨어요. 자, 문장이 입으로 자꾸만 적으신 것도 적기도 하지만 입으로 말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여기서 2분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It's 2 minutes away from here. 여기서 나오죠? 길 건너편에 있다. It's across the street. It's across the street. 이렇게 얘기하는데 2분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It's 그렇죠? 2 minutes away from. 2 minutes away from here. 여기서 2분 떨어진 곳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저는 점심 먹으러 갑니다. I'm heading 그렇죠? 이때는 for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I'm heading for lunch. I'm heading for lunch. 이제 뭘 하러 간다 라고 할 때 어떠한 그 동작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for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떤 장소 I'm heading to ABC Mall. 그쵸. 책은 없었죠. 그래서 라이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보기 하셔야 되고 그래야 볼 수 있다는 거.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for lunch. I'm heading for lunch. 그쵸. 이 주소로 가주세요 라고 하니까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그렇죠. 요 주소로 가주세요. Take me to this address. 이런 표현. 그렇죠. 요 주소로 가실 수 있겠어요? Can you? 그렇죠. Can you? 저한테 저를 이 주소로 데려가 줄 수 있겠어요?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한번 가려보고 말로 해볼까요? 그렇죠. ABC 쇼핑몰로 갑니다. 그러니까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그렇죠. 김미경님. 너무 잘 적고 계시네요. I'm heading to ABC Mall. 2분 거리에 있다. It's 2 minutes away from here. It's 2 minutes away from here.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It's 1 hour. 그렇죠. It's 1 hour. 그렇죠. Away from her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 주소로 가주세요. Please take me. 그렇죠. To this address.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책하고 병행하면서 자꾸 봐주시고요. 책에 답변이 없죠? 거기에 문장도 여러분 적게끔 되어 있고요. 10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그렇죠. 101쪽. 자, 몇 층으로 가시나요? 입니다. 몇 층으로. Which floor are you going to? Which floor are you going to?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버튼 부분에 섰을 경우에 좀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Which floor are you going to? Which floor? 까지만 사실 해도 되지만 how much 까지만 해도 되지만 문장으로 얘기하자고요. 문장으로 얘기해야 좀 더 매너 있게 들리고 영어를 할 때 우리도 앞에만 말하지 않잖아요. 한국어. 그렇죠? 단어만 던지는 게 아니니까 which floor are you going to? 그러면 만약 8층 갑니다. 그러면 짧게 그냥 8th floor. 그렇죠? 버튼 좀 눌러주세요. 이런 표현으로 책에서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강의실에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프라인 제가 라이브 스트림도 하지만 저도 강의실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주변에 도서관 이런 곳에서 수업도 받으시고 백화점,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수업이 없다고요? 찐디 클래스를 열어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가실 수 있으니까 Which floor are you going to? 라고 할 때 2층이요. 그럼 second floor. 그쵸? second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눌러주세요. Press the number 2. Press the second floor.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press. 그쵸? push이 아니고 press입니다. 그렇죠. 올라가시나요? 내려가시나요? 요 표현할 때 요거 좀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Are you going up? Are you going down? 두 번째 써 있는 문장처럼 나는 적었는데 이거 올라가나요? 라고 하니까 둘 다 타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죠. Does this one? Does this go up? 그렇죠. 그래서 go라는 걸 써서 우리가 올라가는 중인가요? 당신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표현하고 좀 다르죠. 느낌은 다른데 요거 올라가는 거야? 이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요? 이쪽이 올라가는 겁니까? 이쪽이 짝수 번호입니까?
이쪽이 호수 부릅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쓰시면 되죠. Does this go up? 요즘에 엘리베이터가 엄청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층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보통 6개 정도, 양쪽에 3개, 3개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저층, 어떤 경우에 고층. 예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층의 넘버를 누르면 A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B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면 버튼이 없어요. 그쵸? 그 층수를 눌러놨기 때문에 A 엘리베이터는 그 층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면서 좀더 이런 부분들도 강의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혼돈에 이렇게 층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타서 모든 막 60층까지 있으면 그게 다 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많은 곳에서는 그런 체계화가 좀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35층 가겠다 하는 분과 14층 가겠다 하는 분이 같은 엘리베이터 타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빨리 올라갈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가 정해져서 버튼이, 정해져서 문이 열린다. 강의실에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실에서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발음이 약간 좀 힘이 빠졌나요? 저희 딸이 자꾸 한국 발음할 때 자꾸 발음이 힘이 빠졌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잘못 듣겠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Does this go up? Does this go up? Are you going down? Are you going down? 저는 다음 거 탈게요 라고 하니까 I will take the next elevator. I will take the next elevator. 그 사람이 많이 탔을 경우에 좀 양보를 하게 되죠. 지난주 주말에 저도 좀 공부를 할게 있어서 이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신설동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막 휴대폰 보고 있는데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리를 비켜줄 때 그쵸? 자리를 비켜줘도 우리가 앉으세요라고 할때 have a seat, take a seat, have a seat, take a seat. 이런 표현들 많이 쓴것 같아요. 양보할 때 I will take a seat. 여기 앉겠다. 그쵸? 여기 앉아야지 라고 할수 있는데 take라는 표현 정말 타겠다. 앉으세요 듣습니다. take a seat. 그쵸? take라는 표현 정말 많이 써요. 요 엘리베이터 타세요. take this elevator. take this elevator. 다음 엘리베이터 타세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탈게요 말고 그렇죠? take the next elevator. 그래서 take the next elevator to go up there.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정말 매일 쓰는 표현이고, 영어를 좀 저랑 이렇게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어가 튀어나오지 않나요? 좋습니다. 네, 라고 나도 모르게 대답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Are you going up? 한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이 닫히려고 할 때, Oh, I'm sorry. 한다거나, 많은 분들의 눈초리가 매섭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썼다는 거는 여러분 거 됐다. 행복한 감정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거 째려보더라도. 그쵸? 그래서, Are you going up? Are you going down? Are you going up? Are you going down? 이렇게 써보세요. 자, 1 플러스 1입니다. 라는 문장. 그리고 101쪽에 아랫부분입니다. 101쪽에. 1 플러스 1. Buy one, get one free.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합니다. 그쵸? Buy one, get one free. 그쵸? 한 개가 사면 한 개가 공짜이다. 그쵸?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는 50%다. 요런 표현 썼죠. Buy one, get one 50% off. Buy one, get one 50% off. 그쵸? 물론 좀 할인을 받고 싶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할인 좀 해주세요. 그렇죠?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그쵸? Could you please get a discount? Can I discount? 그쵸? Can I discount? 이런 표현 쓰면 좋겠죠. 우리가 사실 말해서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다면 이왕에 말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어 캠프에서 썼어요. If you do nothing, 그렇죠? Nothing happens.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어를 써야 될 장소에서 영어가 툭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영어 외국을 다니시거나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좀 불편하셨다면, 아, 그래도 내가 좀잘 들리는 것 같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변화가 이뤄진 거고, 그렇죠? 오늘 아침 월요일도 어제 막 비가 막 왔어요. 그래서 저 이제 우리가 몬순 시즌이죠, 몬순. 약간 아시아 쪽, 남아시아 쪽에는 이제 몬순이라고 하고 보통은 뭐또 레이니 시즌 이렇게 많이 하죠. 비가 막 왔는데 비올 때, 비가 와서 너무 좋아. 우산 쓰고 나가볼까? 그래가지고 우산 쓰고 나가서, 그렇죠? 우동 한 그릇을 먹고 왔다.
여러분께 되게 추억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if you do nothing, 말도 안 돼요? Nothing happens. 그래서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말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할인도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거 할인 중입니까? Is this on sale? Is this on sale? 파는 겁니까? Is this for sale? Is this for sale? 세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Is this on sale? 그렇죠? 할인하는 겁니까? Is this for sale? Is this for sale? 만약에 할인하지 않고 가격이 정가로 되어 있다. 그쵸? 뭐라고 하죠? 그쵸? 가격이 정가예요. On sale 하지 않아요. For sale 하지 않아요. Fixed price. Fixed는 고치다인데 고정되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hair fixer도 있고, 그쵸? Makeup fixer도 있잖아요. 그래서 fix는 고정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 Fixed. Fix. FIX에다가 ED를 씁니다. Fixed price.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약국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I'm looking for pharmacy. I'm looking for pharmacy. 그쵸? Pharmacy. 그쵸? 뭐 영국에서는 이렇게 chemist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그쵸? 잘 적으셨어요. 헤이디 좋습니다. If you do nothing, nothing happen. 오늘도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그럼 하세요. 그쵸? 할까 말까 생각한다면 하시는 게 좋다. 공부할까 말까 하세요. 책 읽을까 말까 하세요. 그쵸? 하지 말까는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책을 꺼내놓고 자꾸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Everyday English가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갖고 저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도움 된다고 하시니까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반기 또 새로운 책 우리가 이제 요 책이 나갑니다. 책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북투 요거 준비하셔야 돼요. 어디서 뒀더라 하시면 안 되고 멤버십에서 1년 하셨던 분들은 1년 좀 저렴하게 우리가 하셨죠.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또 6개월도 우리가 하반기 지금 할인한 중이니까 주변 분들 소개시켜 주시고요. 소개시켜 줄 만한가요? 그렇죠? 소개시켜 주시고 커피 쿠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7월까지 마감하고 그러니까 6월까지 모집되는 추천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선물을 드릴 거예요. 같이 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있으셨어요. 질문. 저도 약간 요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swamped라는 건 약간 정신없이 바쁘다? 이런 표현인데, 되게 많이 바쁘다. 요 표현은 swamped이라는 단어가 very busy. 아주 바쁘다. 그렇죠? Having too much to do. 할게 너무나 많다. 그렇죠? 앞뒤로 꽉꽉 막혀 있는 뭔가 할게 많다. Swamped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육아 때문에 바빴다. 그래서 너 바빴지라고 할때 you were swamped with parenting. Parenting 이제 부모의 역할. 그래서 육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들하고 정신없이 바빴잖니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I swamped. 내가 정신없이 바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잘 쓰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써요. 이제 have를 써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it's hard. 아주 힘들어요. 피곤해요. But it hasn't swamped me yet. 내가 아주 막 정신없이 바쁠 정도는 아직 아니다. 그렇죠? I got swamped today. I got swamped today. 이제 get을 붙여서 이렇게도 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게 맞아. 분명해 라고 얘기할 때 he must have been swamped 그쵸? with work 조금 더 이건 조금 여러분들에게 변형 표현을 드렸다면 맨 아랫부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위에 거는 영어를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swamped 그쵸? 요거 질문을 던져준 분이 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hasn't swamped yet 그쵸? 지금까지 그쵸? 너무 힘들어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바쁜 적이 없었다. I got swamped today. 나도 오늘 정신없이 너무 바쁘다. 그때부터 바빠. 지금까지도 계속 바쁜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표현, I am swamped with work. 일 때문에 너무나 바빠라고 할 때는 비동사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I was swamped with work. 그렇죠. 비동사를 빼지 말고 넣어야 됩니다. 바빴었어. I was swamped. 발음할 때 swamped, swamped. 거의 프가 세게 안 나고요. 그렇죠.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swamped. 그쵸? 맞아요. I was swamped with work. 그쵸? 일 때문에 되게 바빴어. 이렇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수 있어서, 질문 어디로 하냐고요? 카카오 채널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 카카오 채널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앱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공부하시다가 거기에 채팅이 있어요. 채팅에다 넣어주시면 저도 제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도 물어도 보고.
물어보고, 그렇죠? 우리가 AI한테 가끔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오면서 아, 여기 맞는 것 같아, 이게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시면 강의할 때 저희가 또 선생님들이 하반기부터 요 Everyday English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책에 좀 적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많이 번역 문장들을 좀 퀴즈처럼 적어볼 수 있게끔 노트가 하나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세트가 상반기, 뭐 하반기 이렇게 5개월, 6개월 용으로 수업할 수 있을 때 제가 좀 틀린 부분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벌써 8시 25분이네요. 자, 이번 주에 나가야 되는 문장, 식당 표현인데요. 이번 주 동안에 식당 표현 우리가 페이지 102쪽부터, 그쵸? 거의 끝이에요. 우리 페이지 어디까지 있나요? 105쪽까지밖에 없어요. 102쪽부터 있는 문장들 우리가 듣고 올 텐데요. 한번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7월부터는 새로운 내용이지만 제가 복습하고 나갈 거니까 오늘 오신 분들도 같이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 하시는 분들도 노트에 한번 적어 보세요. 들어볼까요? Hello, can I take your order? This is our first time here. What's good here for two people?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We're not picky eaters. We like everything. The most popular menu item here is the surf and turf special. It's lobster and steak. Sounds great. I'll try that. 네. 화면에 좀 잠깐만 보여드렸어요. 그쵸? 우리가 페이지에 보시면 102쪽, 그쵸? 다양한 이 표현들이 좀 단어들을 넣어놨습니다. host and hostess, dining area, bar, kitchen, chef, waiter, staff. 뭔가 도와주는 사람들, 스태프, 웨이터는 약간 음식을 갖다 주는 식당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죠. restroom, bathroom, menu, menu board라고 쓰기도 하고요. tray, 쟁반을 말하죠. 쟁반. napkin, 그쵸? 단어 미리 찾아보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저 패티오, 패티오, 약간 1층이 우리 바깥에, 그쵸? 바깥에 공간을 우리가 패티오라고 해요. 야외, 그쵸? outdoor seating, indoor 그러면 실내가 되고요. outdoor seating 그러면 야외, booth 그러면 칸칸이 이렇게 약간 쏙 들어가 있는, 그쵸? wine cellar, 그쵸? wine cellar, 이제 와인 담아놓는, 그쵸? dessert, beverage, reservation, table setting. 우리가 테이블 세팅 하니까 혹시 예전에 식탁에 수저랑 이런 거 놓는 거좀 도와주겠어?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쵸? 식구들한테 만약에 이거 좀 식탁에 이거 놓는 거좀 도와줘.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쵸? set the table. Can you set the table? 그쵸? Can you set the table? 빨리 안 떠올렸어. 그럼 아직 내거 아닌 거예요. 꼭 써보세요. 식탁, 우리가 저녁 준비하거나 뭐 아침 준비할 때 같이 식사를 할 경우에 한 사람이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죠? 누구는 음식을 한다면 누구는 뭐 앞접시도 갖다 놓고 또 수저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set the table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도 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Allergic specials. 여러 가지 표현들 넣어놨는데 이 표현들 찾아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알로그에 있던 표현이에요. 그쵸? 요 음식 뭡니까? 요 음식 너무 맛있어 보이죠? 랍스터. 랍스터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랍스터. 랍스터와 옆에는 고기가 있네요. 스테이크 같이 있어요. 랍스터 앤 스테이크라고 하지 않고 surf and turf. surf and turf. 우리 책에도 있는 표현인데, 자, 요 표현이 다이알로그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문하시겠습니까? 했어요. 주문하시겠습니까? 보통 주문하시는 분이 와서 하죠. 우리는 한국은 주문하겠습니다. 라면. 그쵸? 외국에서는 보통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주문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기 처음인데 두 사람 먹을 맛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산물이나 고기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뭐다잘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메뉴 서프 앤 터프가 있으니까 요거 드세요. 그래서 바닷가재랑 스테이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먹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할지 가볼까요? Hello, can I take your order? 다른 표현도 떠오를 것 같아요. Are you ready to order? 이런 표현도 떠오르시고요. 그쵸? Can I take your order? 여기가 처음입니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처음이다. 그쵸? 그러면 그쵸? This is our first time here. This is my first time here. 이런 표현 많이 쓰세요. 처음이니까 좀 알려달라. 이런 표현. What's good here for two people? What's good here for two people? 두 사람이 먹기에 좋은 건 뭘까요? Do you prefer 어느 걸더 좋아하세요?
Do you prefer?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Surfing, seafood or meat. 그렇죠. 해산물이나 고기 중에 어느 걸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는 안 까다롭다. 근데 안 까다롭다라고 하는데 까다롭게 느끼시는 분 있어요? We are not picky eater. We are not picky eaters. 그렇죠. 우리는 다 잘 먹는다. We like everything. We like everything. 조금 빠른가요? 약간 가장 인기가 많은 음식은 signature menu라고도 할 수 있어요. The most popular menu item. 그렇죠? The most popular menu items here is the Saffron Tough Special. Saffron Tough Special 그 이름인 거죠. It's lobster and steak. Okay, sounds great. Sounds great. 오, 맛있겠네요. Sounds good. It smells good.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이고 Sounds great. 상대방이 말하니까 군침 도네요. 이렇게 할 때도 쓸 수 있죠. 어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좋은데 Sounds good. 이것도 쓰지만 음식 표현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이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Hello, can I take your order? This is our first time here. What's good here for two people?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We are not picky eaters. We like everything. The popular menu items here 중간 끊었어요? is the surf and turf special. It's lobster and steak. Sounds great. I will try that.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들 한번 적어봤는데 오늘의 공부할 문장은 식당 표현이고요. 오늘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 120일까지 완성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사실 보내드렸어요. 제가 한번 카카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 메시지 한번 10시에 한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 신청하는 거에 대한 안내, 그쵸? 17기 온라인 그 회화 수업이 있어요. 여행 영어, 그쵸? 여행 영어 하시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온라인으로 공부하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 또 해외에 있는 분들, 정말 해외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잘 오셔가지고, 강사 과정도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강사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 강사 과정 저희가 5번 정도 모집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빨리 접수하셔서 강사 과정은 7월 10일부터 하고요. 온라인은 7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이번 주까지 매일 영어도 모집 중이에요. 17기는, 다음 주까지, 그래도 첫 주, 둘째 주까지 모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영어는 이번 주까지 6개월 할인이니까 또 비용이 바뀌면 그때 할 걸, 라고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해보세요. 하시고, 혹시 어떻게 알아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꼭 외국을 가셔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저랑 또 캠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 지금 내가 언제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영어 그리고 매일 아침 영어도 안내드렸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채팅으로도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약간 비가 오는 때인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던데 빗소리가. 좋게 즐기시면 그쵸? 또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Have a great day everybody. To see you next week. Hope you thank you. So I made you your day. 제가 기분 좋은 날 만들어줬다 라고 써주셨어요. Have a great day. You made my day. See you next week. Hello, can I take your order? This is our first time here. What's good here for two people?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We're not picky eaters. We like everything. The most popular menu item here is the surf and turf special. It's lobster and steak. Sounds great, I'll try that. Hello, can I take your order? This is our first time here. What's good here for two people?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We're not picky eaters. We like everything. The most popular menu item here is the surf and turf special. It's lobster and steak. Sounds great. I'll try that.